여보 오늘 늦네? 오늘 야근할 것 같아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. 아 맞다, 이따가 민주 오기로 했거든? 오면 좀 잘 좀 챙겨줘. 아 찾아온다고? 서울에 일부러 왔다가 하루 자고 갈 건가 봐. 저거 뭐야, 오면은 용돈도 좀 챙겨주고 맛있는 거 좀 시켜주고. 알았어. 가야죠. 이제 가니? 응. 여보 이따가 밥 먹고 저 전기밥솥 코드 좀 다 빼놓고 방마다 불 좀 다 켜놓고 있지 말고 불 좀 다 꺼놔야 돼. 우리 집은 전력 소비가 너무 심해. 아끼야 잘 살 거 아니야. 집을 사든 뭘 사든. 알아들었지? 이해했어. 언니. 여보 안녕하세요. 어서 와.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? 들어와. 생각보다 일찍 왔네.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? 내 집이다 생각하고 푹 쉬다 가 그냥. 네 고맙습니다. 야 왜요? 민주야. 왜 그래요? 옷이 좀 그렇지 않니? 저 원래 평소에 원래 집에서 이렇게 입는데. 아 그래? 더우면 저기 이거 에어컨이라도 틀어줄까? 형도 시차 쿨실 몰라요? 시차가 뭐라고?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실천하기. 덥지도 않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아요. 아 근데 그건 첫째 집에 가서 그렇게나 입고 있고 다 좋은데 집에 가서 그렇게. 형부가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면서요. 아 그거야 그렇지. 형부 제가 와서 불편하고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나 잠깐 약속 있는 거 깜빡했다.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편하게 쉬어. 안녕하세요. 여보 언제 오는 거야? 아니 서재 와 있어갖고 내가 불편한 건 아니고. 그냥 얼른 왔으면 좋겠네. 그냥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. 알았어. 형님. 안녕하세요. 예. 오랜만이야. 어디 가세요 형님? 저기 며칠 전부터 장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이게 막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잠깐 나왔지. 근데 비 오는데 여기 천이원은 여기 웬일이야?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집에 처제가 있어가지고요. 처제? 네. 에이 처제면은 그 장모님보다 낫지. 눈치는 안 봐도 되잖아 집에 있는 걸로. 그렇죠. 그 왜 장모님 오시면 알잖아. 이게 편하게 계시라 그래도 편하게 있질 않으세요. 막 청소하고 쓸고 닦고 막 빨래하고. 나 아까 깜짝 놀랐잖아. 막 내 속옷 있잖아 그거 막 이렇게 접고 계시더라니까. 야 이게 편하게 TV도 못 봐요 TV를. 숨이 탁탁 막히네요. 막히지. 숨이 탁탁 막히지. 막 눈치 보이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러지. 그러니까 처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. 그래도 집에 있는 걸로 눈치는 안 보이니까 속은 편한 거야. 또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형님. 그치? 네. 그러니까는 저기 비 오는 날 괜히 나와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. 저기 오늘 저기 손흥민 축구한대 응원하고. 난 저기 가서 막걸리 한 병 갖고 들어가야지 뭐. 네 형님 들어가세요. 또 봐. 네. 형부 왔어요? 전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요.